네, 독자 여러분, 박만우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제 오후 2시 반쯤에 발리섬에 세운 제31호 원주민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우리 또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교회 안을 둘러보고요. 지금 이 교회 옆에 사택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교회 사찰 집사님하고 두 가족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 발리섬에 왜 이렇게 오기를 원했냐면 저희 교회 건축이 작년 9월 10월 달에 끝났는데 그 뒤로 이렇게 이제 제가 교회 사택 지는 것도 참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계속 안 됐어요. 근데 여기 교회 성도분들이 많지도 않은데 사찰 집사님하고 또 다른 집사님하고 이렇게 교회 사택, 여기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나중에 드릴 공간인데 계속 전화할 때마다 일주일, 이주마다 계속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 경비가 직업인데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짓는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돕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알겠지만 작년 연말부터 지난 올달까지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서 기도만 할 뿐 돕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자카르타 바로 가는 비용이나 발리를 들러서 가는 비용이나 비행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러가려고 마음을 잡고 기도를 하면서 이들에게 지금 이제 바닥 타일, 지금 뭐 다른 것도 다 문제 정리가 안 됐지만 바닥 타일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아이들, 어린아이들도 있고. 좀 아까는 또 오늘 아침에 바로 여기 화장실인데 저 구멍에서 코브라뱀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답니다. 좀 잡긴 했는데 그래서 이 바닥 타일을 좀 제가 깔아주고 싶어서 사실은 기도를 계속 지금 하고 이렇게 지금 바닥 타일이 안 깔려있는 데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하고 요 공간은 이제 주일에는 주일학교로 쓸 예정이고 지금 이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잠을 자고 있거든요. 사찰 집사님 자녀들인데 이 두 가구가 여기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바닥 타일이라 딴 거는 둘째치고 바닥 타일이라도 좀 돕고 싶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제 여기도 아주 바닥 타일이 안 돼 있죠. 그냥 여기도 전혀 안 돼 있고 여기 우리 이게 여기 이제 여기서 여기 아까 뱀 나온 집에서 여기 사는 애예요. 우리 엘로라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뒤에 문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어서 계속 좀 돕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주급이 저의 오늘까지 다 채워주길 기도했잖아요. 150만원이. 근데 일단은 20만원 채워줘서 제가 좀 전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20만원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일단 바닥 탈이라도 먼저 깔아라. 너무 깔아라. 항상 열심히 하는 이들의 모습이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다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집사님이 아주 네. 집사님 참 열심히 하는 집사님 몸이 또 안 좋아요. 보면 목에 독 있잖아요. 몸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할 때마다 날마다 식사를 준비했고 그래서 여하튼 일단은 제가 김현필 간호사님이 주급으로 보내신 돈 20만원 일단 보냈습니다. 일단 주급은 내일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20만원 일단 보냈고 이 나머지 비용들이 좀 채워져서 이 사찰 집사님 그리고 또 주일학교 이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이 공간에 바닥 탈이라도 좀 하고 뱀이라도 좀 안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많은 돈을 다 이 완공할 수 있는 돈을 다 헌금을 하지 못해 참 안타깝지만 20만원으로 우선 잠자는 공간만이라도 이 어린아이가 엘로라거든요. 어린아이가 네, 지금 손을 흔드네요. 엘로라가 잠자는 공간이라도 바닥 타일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제가 헌금을 전해드렸으니까 빨리 지금 여기서 지금 3개월째 지금 살고 있거든요. 3개월째 살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정말 참 좋으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갖고 살 수 있도록 이 바닥에서 어서 바닥 타일이라도 깔고 살 수 있도록 벽면에 뭐 시멘트 칠하는 거 둘째 치더라도 바닥에 타일이라도 깔아서 좀 발에 상처 나지 않는 곳에서 잠잘 수 있도록 계속 기대를 부탁드리고 마음 같았으면 한 100만원 헌금해 주고 싶어요. 마음 같았으면 100만원 헌금해 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들에게 보내주신 헌금 20만원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번 알로르섬 제313호 원주민교회 건축 그리고 발리섬 교회 방문 사역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몸이 막 무너지네요. 몸이 하나씩 무너지는데 또 주님이 명하신 곳, 주님이 주신 마음까지 다 사역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는 자카르타로 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리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주구 이제 150만원 그리고 인부들의 인건비까지 해서 150만원이 빨리 채워질 수 있도록 동역자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 바리섬 31호 원주민교회에서 박문성 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